네, 앞서 들으신 것처럼 글로벌 소셜 기업에서 어린이용 SNS가 출시된다면 결국 국내에도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. 이 문제와 관련해 국내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어서 지혜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. 국내 반응 역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.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, 애들끼리 그런 좋은 커뮤니티나 뭐 이런 게 활성화돼 정보 공유를 할수 있고. 아직은 우려가 더 큽니다. 친구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그런 아이들의 특성상 또 상대의 아이들과의 어떤 비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가장 걱정되는 건 어른들이 챙기지 못하는 사이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어른들도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하면서 개인정보 노출이 많은데 뭐 사진만 봐도 사실 그게 어느 동네인지 뭔지 다 알잖아요. 범죄 위험이 될 수도 있고. 성범죄, 뭐 N번방 이런 것들이 애들이 한다고 하면 저는 못하게 할것 같아요. 또래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온라인 속 세상과 현실 세상을 동일시하기도 합니다. SNS라는 구조에서 만나는 게더 광범위하고 더 어떻게 생각하면 더 친밀할 수 있거든요. 아동들의 경우는 이 사이버상에서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,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. 근데 거기서 만약에 괴롭힘이나 문제가 생기면 아동들이 입는 피해는 걷잡을 수 없고. 문제는 전 세계적인 흐름인 소셜미디어의 발달을 무조건 피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. 결국 아이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콘텐츠를 소비하고 타인을 배려해야 할지 교육이 중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. 차단하는 건 어차피 불가능하고요. 차단하기보다는 어떻게 나를 보호하거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거나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지를 같이 고민하는 과정이죠.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SNS에 대한 그 사용법이라든지 나쁜 영향이 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교육을 국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해외 서버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 법안 마련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 TBS 지혜롬입니다.